공복궁 가면은 똑같이 교대식 하잖아요. 이거는 어떨지 한번 기대됩니다. 진짜 되게 세심하게 잘 만들었네요. 아싸, 한국어 가이드 있네. 내부 촬영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찍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에 있는 여러 장식물 진짜 예뻤습니다. 아멘. 해리포터 보는 것 같아. 야, 여기서 군인을 만나네. 아니, 이거 얼마 동안 반복해야 되는 거야? 런던 탑 다 보고 나오는 길입니다. 개인적으로 영국 왕실 보물들, 보석들 모아놓은 데 있거든요. 진짜 저런 보석들을 모을 수 있었던 영국 왕실의 힘. 와우. 런던의 꽃대는 진짜 예쁘네요. 바깥이 뚫려 있어서 그런지 선선하고, 아, 정말 좋습니다. 마치 산 꼭대기에 올라온 것 같아요. 와우! 너무 시원한데?
여기가 지금 이집트관인데 여기가 가장 붐비는 것 같아요. 여기가 입장료가 공짜이기는 한데 예를 들면 오디오 가이드나 안내 책장 이런 거에서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여기 가치로 생각해보면은 합리적입니다. 야, 한국식 여기도 한국 관련 전시가 있네. 야, 근데 이런 농담이 있잖아요. 영국 박물관에는 영국 것이 없다. 확실히 다른 나라 비중이 좀 많았어요. 괜찮았습니다. 런던의 랜드마크 빅벤이 저기 있는데 보수 공사 때문에 제대로 구경을 못하네요. 이게 2021년까지거든요.